오늘 말씀은 신명기 26장입니다. 1절부터 19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앞에 부분 1절부터 11절까지 첫 열매를 드리는 헌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구원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기념하는 그런 일이 돼야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3절 사이에 인간은 하나님의 후함을 보여주는 대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그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차지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성전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제사장 제도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은 모든 소유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을 기억하는 것은 대대로 지속돼 나가야 할 일이다 라고 두 번째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우리가 이런 구원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5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근원이 어떠하였는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다. 영세하고 부족한 그런 과거를 가진 민족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6절 말씀에는 그 애굽에서 억압받고 학대받는 그런 민족이었다. 그런 과거를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들의 음성을 들어주신 그런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8절 말씀에는 거기에 개입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내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일들을 하신 결과입니다. 강한 손, 편팔, 큰 위엄, 이적과 기사로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이적은 성육신의 이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이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 생애의 가장 큰 이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지속이 돼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구체적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입술의 고백은 빈 말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진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근원이 어떠하였고 우리가 과거가 어떠하였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셨고 우리를 이런 곤경 가운데서 개입을 하셔서 구원하여 내셨는가 이런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는 그런 입술의 고백으로서는 부족하고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관대함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을 펴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 소유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고 이들을 피딩하는 그런 것으로 감사가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 너무 입술에만 제한적인 감사가 아닐까, 그런 것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 이것이 지속적인 축복의 조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9절 사이에 나오는 그 말씀들 가운데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셋째 해 곧 십일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십일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십일조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재산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어떤 확정적인 비율, 구약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십일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12절에 나와 있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을 하였지만 제2십일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레위인에게 돌아가는 제1십일조가 있고, 이것은 그 제1십일조 외에 십일조를 더 내어서 매 3년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함께 베풀어주는 그런 십일조를 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명시하는 절기에 청지기로서 계산을 해야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셋째 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기도의 조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거기에 명령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13절에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사오니, 16절에도 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17절에도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이렇게 명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13절과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 뒷부분에 보면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 후반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그리고 나서 15절에 복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가 이것입니다. 명령대로 하고서 그리고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에 발린 기도는 가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삶이 따라가지 않는 그 기도,
가짜 기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참된 기도는 삶이 따라가는 기도이다. 그럴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도 삶이 따르지 않으면 그 복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부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부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 그 재물에 대해서 귀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모르고 자기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데에 쓸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그 결과는 비참한 거지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복이냐? 아버지의 재산을 그것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달라고 강요하여서 다 챙겨가지고 가서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에 12절부터 19절 사이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중한 삶의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삶을 살아라. 그리고 내면이 바뀌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올바른 진리를 수용하는 사람이 되어라. 올바른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모든 자격 요건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 또 그 땅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복, 이런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에 그 복은 의미가 있는 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삶이 따르는 기도다. 그리고 참된 기도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다.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기도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원하시는 것은 이런 진지한 기도가 전제 조건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삶으로 드리는 기도, 삶이 따라가는 기도, 이런 기도가 전제 조건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이나 마태복음 7장 7절 같은 데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삶을 반영하는 그런 기도, 그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것도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본질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시작이 비판하지 말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결론이 뭐냐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그 마태복음 7장의 결론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기도가 초점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 비판하지 말라로 시작해서 그 결론이 그렇게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 기도가 입에 발린 가짜 기도일까?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이 따라가는 진짜 기도일까? 우리 자신들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가 보배로운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기도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대로 살고 난 다음에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것만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가르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